임금님의 수라상에 올랐다는 유명한 쌀인데요. 여주가 자랑하는 맛 또 있습니다. 고구마를 큼지막하게 썰어 밥 위에 올려주면 풍미를 더해주는 고구마 밥이 완성되고요. 여기에 메밀을 만나 고소함이 배가 되는 고구마 전병도 별미랍니다. 우와, 달큰하겠는데요? 제철 맞아 신선함이 으뜸이라는 바지. 매콤 새콤하게 입맛 돋우는 양념을 얹은 바지 조림부터. 맛있겠다. 바지의 고장답게 절이고 볶고 무쳐서 맛깔나게 만들어냅니다. 여주 특산물 한상 나왔습니다. 와, 많다. 와, 여기 반찬 가짓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어느 걸 먼저 먹어야 할지 행복한 고민 되겠는데요. 일단 먼저 가장 유명한 여주 쌀밥의 맛을 느껴볼게요. 고슬고슬하게 갓 지어 윤이 도는 쌀밥. 맛이 어때요? 역시 갓 지은 밥은 밥 하나만 먹어도 너무 맛있는데요. 맞아요. 일단 정말 쫀득하고 씹을수록 달아요. 이번엔 고구마 한 조각 얹어 그 풍미를 느껴봅니다. 그 다음으로는 촉촉한 먹음은 바지조림을 더하고요. 여주의 다채로움을 마음껏 즐깁니다. 여주에 와서 그 지역의 특산물을 맛보니까요. 음식 하나하나가 정말 다 신선하고요. 게다가 기본이 되는 이 밥이 맛있다 보니까 이 여러 반찬들이 모두 다 빛을 발하네요.